부산 장정구 복싱체육관 관장 박윤호입니다. 오늘은 복싱 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싱 훅을 진짜 잘 추고 싶습니까? 잘 추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싱 훅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로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직각으로 치는 훅과 그리고 위로 치는 훅과 그리고 끝끝과 치는 훅, 이 세 가지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직각 훅은 가까운 상대 붙었을 적에 직각으로 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효과적으로 칠 수가 있고. 아, 그렇죠. 자, 레프트 훅을 맞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자, 레프트 훅을 맞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 이겨서 위로 이렇게 치는 훅은 내가 키 큰 상대에게 이제 공격할 적에 위로 몸을 실어가 위로 때려주면은 효과적이고, 그리고 꺾어치는 경우에, 꺾어치가지고 위에서 꺾어가 밑으로 내리는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나와 키 비슷한 키, 나보다 좀 작은 키 이런 선수에게는 위로 들어가면서 위로 꺾어 내리면은 다시 렉도 숙청 다운을 당한 바이는 두란 사무엘 두란 다시 렉도 숙청 카운터에 걸렸습니다. 카운터에 그대로 걸린 파워가 더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훅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훅을 칠 적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지금부터 훅의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는데, 이 훅의 자세는 기본이 45도입니다. 이 45도의 자세에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직각 훅을 치면은 이 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이렇게 뒷다리가 돌아가면서. 자, 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훅을 때리면서 직각 훅을 때리면서 가슴은 이렇게 45도를 이렇게 보는데 시선은 정면을 봐야 돼요. 내가 상대가 정면에 있는 상대를 때리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 정면에 있는 상대를 때리기 때문에 가슴은 45도로 보니 때리는데 정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목의 위치는 내 코앞에 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합을 하다 지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많지만은 지금 배우는 이 과정은 임팩트를 줘가지고 여기서 멈춰줄 줄 알아야 돼. 이 훅은. 그리고 꺾어치는 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흐 똑같이 이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막 위에서 꺾어, 이것을 꺾어서 이렇게 친다는 거. 중심은, 축은 이렇게 왼발에 실어야 된다고. 그리고 위로 치는 훅도 마찬가지. 내가 키 큰 상대를 공격할 때 위로 치는 경우도 마찬가지.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치는 것이 이제 훅의 이 자세고. 그리고 옆으로 봤을 적에는 왼쪽으로 치는 방향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45도 방향을 반대로 가야 돼. 이렇게. 돌리면 돼. 그러나 시선은 어디? 정면. 직각 훅을 보면은 이게서 이렇게 직각 이 훅을 치는데 이렇게 빡 이렇게 마지막에는 임팩트 빡 이렇게 주고 그다음 위에는 빡 이렇게 그다음 끝끝은 딱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이게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훅을 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훅을 칠 적에 일반 선수들이나 보면은 이 어깨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서 훅을 칠 적에 가다가 어깨 이거 먼저 친다는 거지. 이걸 치면은 선수들이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어깨가 아픈 반면에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훅에 대한. 그리고 이 훅을 정상적으로 이 훅을 칠 적에는 이 내가 몸이 만약 이게 돌아가면서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 손이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주면서 이것이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가다가 어깨가 먼저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 파워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이 훅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이게 이 돌아가는 이 시점에 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손이 허리 팍 마지막에 돌리면서 이 손이 와가지고 손을 때려줘야 된다는 이게 이렇게 팍 이렇게 허리 힘하고 같이 일치가 제가 이렇게 때려줘야지만이 이게 파워를 낼 수가 있는. 보통 복싱 선수들이나 UFC 선수들이나 킥복싱 선수들이 어깨로 치다 보니까 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겨우 승부를 내는 경우가 많고 때리다 보니까 이제 롱을 치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훅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깨로 치는 걸 바꿔야 돼요. 복싱 훅은 스트레이트보다도 두 배의 위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이 이 훅이거든요. 그래서 이 훅을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좋은 훅을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점의 임팩트와 그리고 어깨로 치지 않고 마지막 허리 힘하고 손 힘하고 같이 이렇게 때려줘야지만이 번지를 갖다가 훅을 제대로 칠 수 있는 훅이 나온다는 겁니다.